고품격 게임 토크쇼 롤러와 2부 시작합니다. 아까 못했던 말 이어서 하세요. 지금 문이 넣고 왔거든요. 제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4개 딱 단 34개 라이어 가서 현금 결제도 할 생각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하자. 그 정도 해야 호인 받지. 그렇습니다. 그래, 자, 이메이션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부의 주요 소식, 썸머캠의 게임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썸머캠의 게임계 소식입니다. 호러투나잇을 보신 분들 어젠가요? 네. 네, 아실만한 소식인데 좀 늦은 소식이 돼버렸네요. 제가 이 소식을 호러투나잇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호러투나잇에서 바로 가져오더라고. PT 언리얼 팬 리메이크가 릴리즈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은 뭐 나이스 게임 TV 2채널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네요. 네, 아직 안 올라가서. 네,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길지 않으니까. 네. 네. 굳이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 냉장고구나.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질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알려주는 건데 썸머킴님이. 아, 이걸 스포하네. 게임계 소식보다 한 발 빠른 호러투나잇. 잠깐만, 죽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게 끝이었어? 저기 끝이야? 더 궁금하시다면 호러투나잇 어제 편 다시 보기 하셔도 됩니다. 안 돼요. 다시 보기 하지 마시고 나이스 게임 TV 2채널 유튜브에서 보세요. 유튜브에 곧 올라가니까 여러분. 네, 유튜브로 봐주세요. 두 번 봐. 그걸로 몇 시간 했어요? 그거 1시간 반. 아, 19초짜리였습니다만 나이스 게임 TV 2채널 유튜브에서는 1시간 반짜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어 영이 게임 플레이한 지 10분 만에 아 지지. 엔딩이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외쳤던. 네, 엔딩이 그 오리지널 버전하고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 나 좀 바뀌었어요. 네. VR 모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형 아시겠죠? VR도 할 수 있네. 뭘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람 죽어요 진짜. 형 진짜 나중에 한 형, 3천만 원만 도네이션 알아서 VR 돼요? 3천만 원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30만 원이잖아. 호러투나잇 30만 원이잖아요. 네. 3천만 원이면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뭘? 아, 못할 것 같은데? VR 그래도 못해?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사망보험금이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1억 정도 3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면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게임 시간으로 떠야 돼. VR에 쓰면은 이게 오른쪽 위에 도네이션 이렇게 뜨는 거야. 시간 이렇게 줄잖아. 도네이션 해주면 시간이 내 차. 점점 차야 돼. 그래야 좀 도네 시스템을 VR 배터리랑 연결시킬 수 없나 이렇게. 돈 넣은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되는. PC방 시간처럼. 와, 약간 감금되고 막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런 거 뭐 소우처럼 막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소우야. 계속 게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못 벗고 막. 와, 진짜 무섭겠다. 야, 거의 소드아트 온라인이 된 거네. 자, 그리고 스타듀밸리 오조가 좋아하는 스타듀밸리 이 게임에도 드디어 배틀 로얄이 붙습니다. 배틀. 라스트 이름하여 라스트 파머 스탠딩. 마지막 농부가 살아남는다. 스타디밸리 배틀로얄 모드가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뭘로 싸우는 거야? 여기 농기구로? 상자 같은 걸 열어가지고 농기구로? 뭐야?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농기구? 농기구가 있대. 검도 있어요. 실제로 스타디밸리에는 말도 있습니다. 말. 아 웃기겠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상자에서 얻어가지고 뭐 칼, 폭탄, 새총, 회복 아이템 이런 거 다 있대요. 요즘에 저런 종류의 배틀로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한 세 판하면 재밌겠다. 네. 나무를 베어서 뭐 방책도 만들 수 있고 뭐 덤블에 숨어서 기습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우디숲처럼. 네. 그리고 아까처럼 말에 올라타서 뭐 아까처럼 탈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폭풍의 눈 이르기는 게 있대요. 그래서 서버 호스트가 다 정한다고 해요. 폭풍의 눈의 위치. 야, 커스텀도 돼? 네, 뭐 상자 소환 위치, 플레이어 스폰 위치, 뭐 참여 플레이어 수 뭐 이런 거 다 폭넓은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배틀라이트 같네. 네. 네. 그리고 뭐 플레이어 수는 모드 제작자가 100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와, 야, 정석이네. 네? 정석이네요. 배틀로얄. 네, 그렇죠. 정석. 처음에 누가 100명으로 했을까? 그렇죠. 거기서 했잖아요. 화이즈 아니야? 화이즈에서 100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그게 네. 정석으로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앤썸 저번 주에도 소식 드렸었는데 앤썸 이번엔 공식 트레일러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앤썸 감사합니다.
최근 EA 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라. 네. 인성이 망했다는 소문이라고. 벌써? 뭔 소리야? Technology has always helped us unleash our creative potential by giving players more immersive experiences than ever before. Oh. In Anthem, head out into a chaotic, beautiful world. 네, 슈터가 굉장히 멋있다는 평이 많다. 완전 아이언맨이네. Fly across. 아니, 난 날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 Javelin exosuits. 예전에 아이언맨 게임도 날아다니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으로 스파이더맨 같이. 와. 무성 같은 것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고. By rendering our game with more precision and higher quality textures, Javelin's creatures in combat have never looked better.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we are working with NVIDIA to bring DLSS technology to Anthem. Check out Anthem on PC with Origin Access Premiere on February 15th. 네. 곧 나오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하이 테크놀로지 워프레임. 근데 하늘 날아다니는 워프레임. 워프레임 하늘 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맞아요. 워프레임인 데스티니랑 뭐 워프레임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는데 보통 네, 데스티니보다는 그러니까. 워프레임 쪽의 느낌이 좀 더 나더라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엔썸이 전투 영상이 보인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까 전에 잠깐 총질하는 네. 거. 아 그거? 가끔씩 나왔었어요. 플레이 영상도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아서 제가 뭐 길어서 가져오진 않습니다만 따로. 네. 그럼 날아다니는 제가 알면 날아다니는 거는 저렇게 날아다니지 않아가지고 겐지가 하늘 날듯 날아가지고. 겐지가 하늘 날듯이요? 네. 그러니까 뭐 공중에서 뭐 2단 네. 점프 해가지고 막 개시하고 부스터 아예 난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내가 있을 때 그랬어가지고. 네. 근데 클베 때 막 좀 그 몇몇 분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이제 올려주시는데 네. 뭐 몇몇 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몇몇 분들은 뭐. 뭐 별로였다는 소리 하시는데 제가 봤던 평가들은 다 괜찮았다 그래도 네,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 FPS 게임 날아다니면서 하는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기억나는 건 약간 타이탄폴? 그것도 약간 날아다닌다기보다는 좀 약간 제트팩 타고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기대합니다. 기계와 공룡과 뭐 이런 것들이 네. 접목되어 있는 기계 공룡 나오면 갓겜이죠.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여자까지 나오면 이제 아 그 서바이벌. 아 까시 혹은 여자가 이제 나오면 갓겜이죠. 까시가 왜? 까시가 왜요? 보통 공룡 까시 로봇 이렇게 나오면 갓겜이죠. 삼위일체. 까시가 뭐야? 갓겜 삼위일체. 까시가 까시가 까시는 까시가 처음 들어요. 까시 나오면 갓겜이야. 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비스트 배틀 시뮬레이터 그런 갓겜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아하. 김의 삼일치였구나. 시소리하고 있어. 촉수? 뭐 넘어... 촉수야 까시라니까 뭘 맨날 촉수래. 넘어가세요.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워킹 데드 그 미가리가 기다리고 있던 워킹 데드 네. 파이널 시즌 에피소드 3가 드디어 트레일러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Make this harder than it needs to be, okay? I just want to know where Lily took my people. It doesn't matter. Lily will never give them up. You don't need to watch this. I want to. All right, what's the plan? Our only hope is to distract them while we sneak on board. I have something I need you to see so you can understand what you're asking. If you want my help, try and walk with them. There are three kinds of eyes, Clue. There are live people eyes, and there's monsters eyes. And then there are live people eyes right as you kill them. Like you blew a candle out. Here we go. 아, 과거에 리에게서 배운 꿀팁. 아, 그쵸. 몸에 내장 바르기. The only way you're gonna save your people is to let us take them. 전 아직도 미리 네.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걸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데모라고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니까 그 생각. 넷플릭스에 네. 그거 나왔잖아요. 뭐요? 인터랙티브 무비처럼 해가지고 그 블랙미러. 아, 아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벤더스네치. 오늘 네. 하나 하면서 왔는데 재밌더라. 아 인터랙티브 무비 좋아요. 아 뭐 말 나온 김에 저는 네. 기대하는 건 뭐요? 넷플릭스 네. 퍼니셔 2. 아 그 예전에 형이 나 추천했던 네. 거. 퍼니셔 2가 지금 곧 나온다고 네. 합니다. 트레일러 나왔던데요. 네 트레일러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데어데블 나올까요? 넘어가시죠. 빨리 잘라야 돼. 넘어가세요. 빨리 다음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메트로 엑소더스도 스토리 트레일러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메트로를 해본 적은 없고 스토리 정리 영상만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뭐 그래도 충분해요. 아, 너무 잘 만들었던데 스토리가. 실제 플레이하면 더 재밌고. 전작이 러시아요. It's not just Russia out there. It's the whole. 그렇죠, 러시아에 맞을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말하는 영어 발음이 너무 재밌어. 그게 너무 부진가 너무 몰입감 넘쳐. I live in hope. 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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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people I have to work with here. Complete and utter degradation. 그리고 열차를 계속 타고 다니네요. 약간 설국 열차나 뭐 갑철성의 카바넬이 뭐 그런 생각 나고. 갑철성이 뭐요? 아 몰라요? 그게 뭐야? So you do. 이거 애니메이션인데 취향 안 맞아서는 못 알아봤어요. 문화철도 들리고. Who are those people trying to kill us? It's the strongest. 이게 지상으로 올라왔나요? 지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한 번씩 올라가는 장면만 나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기차가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네. 하나씩 커트리네. 뭔가 관련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괴물 나오는 설국열차 느낌? 네. 아 옛날에 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트레일러 저는 궁금한 게 전작에서 아 이거 스포일러나? 뭐요? 전작 아니, 엔딩, 옛날에 나온 거니까 전작 엔딩을 봤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엑소더스에 네. 원래 엔딩이 두 개예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후속작이니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네. 거죠. 세계관만 갖고 이어질 수 있으려나 거기서? 아르티움이 또 나오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르티움이 아, 나와요. 아 아르티움이 나와요. 아 네. 엔딩이 두 개거든요. 보통 메트로 시리즈는 네. 해피엔딩, 배드엔딩 두 개가 있는데 바이오쇼크는 보통 많이 유저가 많이 선택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후속작이? 바이오쇼크요? 어떤 게임들은 바이오쇼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저들이 해피로 많이 갔으면 해피엔딩으로 후속작을 내고 배드로 많이 갔으면 배드엔딩으로 후속작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바이오쇼크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맞겠지. 에디터였으니까. 그렇죠. 오조니까 네. 네. 아무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영상이 뭐 하나 떴었는데 네. 메트로 저 소설 원작자분이 나온 영상에서 이번에 그 전 세계 10개만 존재하는 그 프리미엄 한정판 구성을 만들어가지고 예. 아 저 바이오쇼크 저 게임의 한정판이요? 아니 바이오쇼크 말고 메트로. 아 바이오쇼크래 메트로? 네 메트로 액션에서 네. 저 한정판 에디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추첨을 통해서 주는 그런 예, 느낌? 예, 예. 뭐 어디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네. 네, 보니까 막 뭐 실제 방독면 메트로 게임 속 나오는 방독면이랑 그다음에 네. 뭐 그 메트로 되게 특이한 시계가 있어요. 막 틱틱틱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시 그 네, 네, 네. 시계가 막 돌아가는 게 있는데 하여튼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거를 막, 네, 그렇게 해서 준다고 돈 받고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소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직접 와서 그 소설 원작자분이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IO 인터랙티브가 히트맨 블러드 머니와 앱솔루션 리마스터를 발표했습니다. 와.
그것도 좁사리가 좋아할 만한 소식. 블러드머니는 가짜품이고 앱솔루션은 솔직히 약간 그냥 영화 같은 느낌인데 앱솔루션도 좀 바꿀만 해요. 네. 히트맨 게임 자체 그 컨텐츠를 바꿔버린 느낌이라 앱솔루션 자체가. 이거 근데 리마스터면 그냥 해상도 올려주는 그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래픽 패치 정도? 뭐 그래픽 패치 정도일 텐데 그래도 네. 뭐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픽이. 블러드머니 리마스터만 해도 되긴 해요. 네. 이게 합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위에 두 개 왜 스킵 스킵한 소식이 있어서 그거부터. 디스토피아 배경의 러시아 2055라는 트레일러가 나와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약간 메트로 2033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어 근데 이름은 게임은 안 비슷해요. 네. 와. 오. 메탈의 느낌이 물씬. 네. 아. 외계인 같은데요? 네. 다리가 기계 다리 아니었어? 어 다리가 기계 다리였어요. 그래서 외계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수출 수도 있고. 저 바스티온이랑 겐지랑 싸운다. 뿅뿅뿅. 디바다 디바. 장르는 FPS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들은 외계행성에서 온 생명체들이라고 하고. 약간 메카닉의 느낌은 옛날에 그 메탈레이지라는 메카닉 그 TPS인가 FPS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거 같은 좀 느낌이네요. 네. 이게 이제 얼리언 엔진 4로 개발되었고 최대 6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해요, 전장에서. 스타워즈 배틀프론트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그게 왜요? 네?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약간 저런 느낌이긴 하죠. 네. 그래픽 좋고 대규모 멀티에 게임 망하고. 아 게임 망하고. 현재 프리알파 단계라고 하고 2019년 중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포탈 시리즈 작가가 밸브에 재합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 게이머들이 야 이거 포탈 3 진짜 나오는 거 아니냐. 3이 드디어? 여러분 행복회로를 지금. 네. 터지기 직전까지 돌리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게이븐 유엘의 그런 네. 인생의 유희. 인생의 유희? 네. 이제 밑에 딱 보면서 작가 싹 이제 한번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즐기는 거지 집에서. 한잔 딱 하면서 완전 변태인데? 이게 이 재합류하신 분은 포탈 2, 하프라이프 2,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1 그리고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2의 작가라고 합니다. 네. 에릭 리밋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작년 1월에는 포탈2 공동작가도 밸브에 재합류한 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요 포탈3 뭐 행복회로는 돌리고 있는데 게이머들이 네. 진짜 그런 말이 많아요. 진짜로 여기서 게이븐 유엘이 포탈3를 갑자기 개발한다고 하면. 발표하면 전세계 모든 게임 커뮤니티가 동시에 터질 것이다. 진짜 좋지. 네. 그러면 그거에 이어지는 다른 게임들도 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타트를 포탈이 끝낸다. 이렇게. 글쎄요. 그것까지 하프라이프 3까지 그것까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3을 뭐 안 만드는 뭐 신념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우연 아닌가? 그렇죠. 그냥 우연이지. 네. 뭐 게이븐 유엘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 별명을 안 낸다고. 3을 싫어한다. 뭐 이런 이렇게 불린다는 거 알고 있다고 해요. 나오려나? 자, 그리고 스팀 VR 헤드셋 이용자 수가 작년 초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그 VR 카노조가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지. 최고 많이 팔린 VR 베스트셀러 게임 목록에 네. 비트세이버와 쌍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거든요. VR 카노조가. 네. 이번에 VR 1월 7일 날 그 CES 그 뭐야 전자박람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VR 새로 공개됐는데 네. 이번엔 좀 더 편해졌던데요? 박람회도 가요? VR 자체에 아니 미국에서 VR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그 기둥 세워가지고 봤잖아요. 네. VR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옆 주위에 이렇게 사이즈 보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뀐 좀 더 간소화되는 것 같던데요? 오호. 네. 아니 VR 뭐 찾아보다가 그거 봐가지고 네. 이쪽이 맞을 거예요. 이쪽에 에디터. 그래서 시티킨데 거의. 네. VR 시장이 떡상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앞으로 이분은 너가 해. 네. 앞으로 이분은 너가 해. 진행하세요. 종말의 할인 VR. 네. 자 그리고 신놈인가 봐. 아 왜? 채팅창에 있는 거 지난 지난주에 나왔었잖아 이 소식. 종말의 할인 VR 왜?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 아니야? 할만하죠. VR 애니메이션. 네. 요새 다른 재밌는 거 찾았어. 뭐. 그 어쩌고 선생님은 만화 어쩌고 있어. 그거 재밌어. 어? 뭐지? 무슨 자매는 뭐 어쩌고 있어 하여튼 찾아봐. 그래? 있어. 엄마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에? 아니야 그건 원래 가짜품이야. 그게 책 이름이야? 아 뭐야? 그게 책 이름이야?
넘어갑시다. 아 아닙니다. 와, 예. 그 명작이고. 자 그리고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면은 VR 유저 중에 VR 헤드셋 사용 비율을 좀 보면 오큘러스 리프트가 46.45%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HTC 바이브가 40.82%, 윈도우 MR이 8.89%라고 합니다. 오큘러스 리프트 개 싸졌더라. 40만 원대던데. 저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게 싸진 거군요. VR 커로저 하려고. 원래 80만 원이었어요. 와, 이거 반값이네 그러면. 내리고 내려서 40까지 내려놨던데. 그렇습니다. 뭐 많이 사졌으니까 네. 저도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사회공헌 문화 부문 문체부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받았냐면 네. 그 블리자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년 인재를 위한 뭐 장학금 및 해외 현장 학습 체험 기회. 그 블리자드 본사 이제 견학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저 그거 신청했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탈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 어디지? 한국 아니야 어쨌든 그 국가장학금 받는 그 사이트에서 신청할 네.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써서 보냈거든요. 탈락했어요. 그렇습니다. 블리즈컨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 아 되면 개꿀인데. 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런 것들 인정받아서 문체부 표창을 수상 받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하스스톤에서 또 네, 설문조사를 봤어요. 하면서 근데 이게 그게 최근 건 아니에요? 최근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옛날 건데 그냥 약간은 뭐라 그러지? 지금 좀 이슈잉이 돼? 네, 그냥 약간 네. 물타기처럼 이슈가 되면서 그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하던 거였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되게 긴장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블리자드 아니다. 2019년 e스포츠 대회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태라서. 룩사님이 너무 웃겼어. 그 왜? 클립, 핫 클립. 제발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주세요. 이거 무릎 꿇으시면서 제발 말하면서 직장이 걸려 있어요 이러면서. 네. 귀여우셨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와우 관련돼서도 좀 있었나 보네요. 블리자드가 개발하는 와우 확장팩이 없다고 할 때 다음 1년 내 와우를 플레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런. 근데 온라인 게임에 네. 다음 확장팩이 안 나온다면 네. 당연히 딱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왜 그게 그거... 바로 디아블로. 근데 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리니지도 확장팩 안 나오잖아. 아, 리니지는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지. 그거는 그냥 돈을 쓰는 게 콘텐츠인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왜 물어보는 걸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 조사하는 거겠죠. 왜? 네. 근데 약간 질문이 너무. 예, 질문이 약간 제 기준으로 좀 이 질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당연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쵸. 뭔가 네. 와우를 그러니까 확장팩이 없다고 해도 와우를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은 설문이 개발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충분히 재밌냐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지금만으로도 만족하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아니지. 그러려면 지금만으로 만족합니까라고 물어봐야지. 맞아. 그렇게 물어보겠지. 지금 이 확장팩이 만족스럽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 이거를 다음 확장팩 안 나올 건데 혹시 그래도 게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말이야. 안 나온다면 게임 할 거예요? 교수 평가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쓸데없는 설문조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물어봐오던 질문이라고 하네요. 블리자드 네. 쪽에서는. 네. 그리고 히오스 소식도 있는데 드디어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임페리우스 굉장히 초라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날개가 변경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좋아요 좋아요. 이야 진짜 많이 추가해줬네. 와 날개를 좀 펼쳤습니다. 펴졌네. 이렇게 날개를 접고 있다가 우리 임페리우스님께서 이제는 좀 어깨를 쫙 펴고. 아 좋아요. 사실 네. 왼쪽 거는 디아블로에 있는 임페리우스 날개보다 못했거든요. 저 팅커벨이네요 왼쪽 네. 거는. 네. 오른쪽 좋습니다. 풍성충. 네. 스킬이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아 근데 피드백 빠르다. 예, 네, 뭐 네, 피드백 빠르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거의 낮게 불편 게시판급. 블리자드 바로바로 오거든. 야, 낮게 불편 게시판 조회수 한 300은 각자 본인 거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블리자드 어떤 한 전 직원이 밝히기를 최근에 그 솔저 76 게이 사실 솔저는 게이였다 이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그 소식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블리자드에서 퇴사했던 전 직원이 트위터로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회사를 나온 이유가 사실 나는 인종차별 때문이다. 아 그쵸 폭탄 하나 터졌죠. 예. 네. 이게 되게 말하자면 긴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 회사 내에 여성 상사가 있대요 본인은. 아 그거 여성 직원 상사가 있는데 예. 네. 본인이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걸 빌미로 되게 모욕했대요 자기를. 그래서 모욕적인 말들을 한 후에는 항상 뭐 그건 뭐 장난이야 사실 뭐 이렇게 끝냈대요. 그래서 뭐 이 직원은 방아놀 아니에요 방아놀.
이 남 직원은 점차 나아지겠지 하면서 묵묵히 일을 했대요. 조용히. 근데 이제 인종차별적인 모욕들이 점점 강해졌대요.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때 게시글에서도 이때 참지 말고 대처했어야 했다 본인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안다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여성 이 직원 상사가 그 이 바로 본인을 모욕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그걸 또 성차별주의자로 몰기 시작했대요. 아 이제 아주 네. 내가 여자라서 너 내 말 무시하냐? 뭐 내가 여잔데 너보다 위에서 일하니까 안 이꼽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굉장히 막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직원은 윗선에다 계속 얘기를 했대요.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나 못 다니겠다 해서. 네. 그랬는데 다들 뭐 내가 얘기해볼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나아진 게 없었대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부서로 뭐 돌리고 뭐 이런 뺑뺑이만 계속 돌면서 이러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솔저 76 사태를 보면서 본인의 스위치가 좀 켜졌다고. 왜냐하면 이게 블리자드가 이렇게 뭐 PC 뭐 그죠 PC라고 하죠 보통. 네. 뭐 네. 정치적 올바른 성소수라고 하나요? 네네 소수자 네, 소수 성소수자들을 뭐 배려해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러면서 뭐 사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문제를 뭐 잘 파악하지도 신경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신경 쓰지 않는다 방치한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뭐 회의감을 느꼈다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슈화가 크게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많은 게이머들이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이 글에 뭔가 반응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블리자드 뭐 아직 아무 말도 없어요. 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반응을.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솔저 알고 봤더니 게이였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솔저가 게이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친다. 근데 유저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뭐 트레이서가 뭐 레즈비언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정작 오버워치 내에 있는 스토리 떡밥들에 대해서 전혀 풀어주지 않고 이런 소식만 계속 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더 화를 내는 거다. 네, 뭐 그렇죠? 이런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메이플 스토리보다 못합니다. 네. 나오질 않아요 스토리가. 떡밥을 뿌려놓고 떡밥은 하나도 해결 안 해주면서 그렇죠. 갑자기 계속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서 너무 네. 그러니까 막 우리는 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C를 뭐 인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요. 네. 이런 뭐 사실 뭐 이러다가 뭐 리퍼는 사실 뭐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에? 인터넷에 그 어떤 사람이 1년 전인가에 솔저 게이라고 썼는데 네. 그게 맞아가지고 성지순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퍼가 역해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퍼가 흑인 여성이 아니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마치 그걸 갑자기 중요한 것처럼 설정 공개를 딱 하면서 너무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을 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게 반감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커뮤니티한테 댓글이 있었는데 네. 아 리퍼 흑인이에요? 응. 리퍼 그 레전더리 스킨인가 있잖아. 오버워치 그래? 스페셜 팩 사면 나오는 거. 아 그러네. 아 남자. 거기 남 그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일단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댓글은 블리자드가 오히려 이성애자들을 굉장히 그 혐오한다. 역차별한다? 핍박하고 있다. 왜냐면은 그 트레이서, 솔저 모두 오버워치 탈출은 지능 수준. 진짜 감사합니다. 똑똑하네. 트레이서, 솔저 모두 오버워치의 간판 캐릭터들인데 이들을 이제 레즈비언, 게이 이렇게 바꿔버리고 게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이성애자들을 뭐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던 리퍼라든지 위도우메이커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뭐 타락하게 되고 네. 오히려 뭐 악역으로 돌아서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소리를 가진 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성애자들을 뭐랄까 좀 악역으로 만드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음모론을 좀 제기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게 들려. 소가나 페미선은 언제 하니? 근데 누가 옛날에 막 글 써놓은 거 보면 되게 웃기긴 해요. 막 트레이서가 진짜 너무 무서운 캐릭터라고 그 누구야 위도우메이커 입장에서 보면은 레즈비언인데 계속 와가지고 계속 자기하고 달라붙고 자기? 카테고리 하면 꼬인다고 카테고리 바꿔주세요. 네. 네. 확실히 좀 스토리가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사리가 오조한테 하듯이 하긴 무서울 만하다. 걱정만 안 그래도 그건 아니야.
야, 우리 낙겜도 PC 묻었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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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송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아니야, 걱정 마. 난 그래도 아니야. 존중하는데 제 주위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해?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너. 성소수자일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갑자기 어떤 남자를 딱 봤는데 그 남자랑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빠져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이미? 진짜 이미? 진짜 개소리다, 와. 공리학 완료다. 좋으면서 뭘, 아, 넘어갑시다. 아, 네. 도네이션도 감사합니다. 어? 너 설마 오버워치 하는 이유도 어? 그럼 말겠냐고. 지금 오버워치 그래서 시작한 거였어? 은근슬쩍 막 솔저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 바가노리 나 그거 게임이야. 어? 그것도 혹시 가장 먼저 하고 어. 오! 오! 그 솔저 소식 듣고 다시 오버워치 시작하고 소식, 오늘입니까? 다음 소식이요. 어쩐지 아래 좋아한다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스스톤 e스포츠 디렉터가 유비소프트 샌프란시스코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예. 하여튼 뭐 블리자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퇴사를 하고 최근에 네. 뭐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크 모하임도 4월 7일 날 블리자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문으로 있다가 네. 이제 아예 퇴사. 4월 7일까지는 도와준다고 해요. 보니까 마이크 모하임 떨어져 나간 마이크 모하임 이렇게 내치고 나서 그 싹싹싹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라인 다 내치는 것 같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그 합병하면서 이렇게 네.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솔저 76 뭐 동성애자였다 이걸로 또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최근에 그리고 트로피코 6 출시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트로피코 6 출시일이 1월 25일에서 3월 29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어?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두 달이나. 아이고 제가 1월 신작 게임 출시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소식. 예! 바꾸도록 하게 됩니다. 예. 다시 올리세요 유튜브 빨리. 예! 죄송합니다. 수정 아니면 고정 댓글 다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도 있네요. 참 1월 11일 날 오전 3시 이전 구매자들한테 DLC 무료로 지급한다고. 예. 네, 연기를 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에일리언 신규 게임이 나옵니다. 응, 에일리언 M. 아주 올바른 선택입니다. 네. 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게임이 아닌가. 아주 현명한 선택. 나올 수 있죠. 야, 이걸 네. M으로? 뭐 이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요, 새로. 그럼 스토리도 좀 바뀌나요? 아니 보니까 약간 멀티플레이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에일리언을 피해서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뭐 해서 이제 도망간 여러 명이. 그럼 약간 AVP 같은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비대칭 서바이벌 같은? AVP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아, 네. 그렇습니다. 대바대처럼 나올지는 같아. 아니면 뭐 에일리언이 진짜 AI로만 나올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고 봐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에픽 게임즈 팀 스위니가 스팀 게이브 뉴엘 부유 순위를 추월했다고 해요 최근에. 와. 게이브 뉴엘도 돈 많이 벌었다고. 네. 이제 CEO인가요 팀 스위니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와. 대단하다. 거기에 어느 정도 나도 일조하지 않았을까? 좀 뭐 1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미가리가 이제 그 룽청 타일 하나쯤은 내가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건데. 아니 근데 이거... 그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적긴 하다. 노력해. 에픽 게임즈 그 이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스토어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스토어에 다른 게임들이 이제 들어온대요. 들었어요? 유비소프트, 뭐 어쌔신 크리드 뭐 이런 더 디비전 디비전 2인가? 그래서 디비전 2도 에픽 소 네. 에픽 스토어랑. 아니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소식인데. 미안. 아 그게 하면 되죠. 얘기하면 되죠. 네. 네, 디비전 2가 스팀 페이지에서 제거되고 에픽 스토어와 유플레이로만 출시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시도는 예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유플레이 자체도 뭐 그런 시도기도 하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막아버렸고 근데 완전 이렇게 디스코드는 인디 쪽으로 내려갔고 완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스팀이면 에픽 게임즈의 그 스토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 유튜브 컨텐츠 또 나왔네. 그것도 할 거 말해 지금. 어쨌든 에픽 스토어 성공 가능성. 아 그런 거만 모르겠고. 아 그래? 스스로가 좀 다르네요. 스스로가 에픽이 좀 더 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비소프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스팀이 너무 독식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또 에픽 스토어가 공격적인 게임 뭐 무료 배포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슈퍼 미트보이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슈퍼 뭐 서브나우티카. 그렇죠. 슈퍼 비트볼 지금은 또 에단스 핀치 그 게임을 무료 배포하고 있거든요. 오. 네. 슈퍼 비트볼은 저는 건졌습니다. 아 도네이션 왔습니다. 읽어준 거 3,000원부터. 네.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에픽스토어랑 유플레이랑 손을 좀 잡았는데 네. 밑에 또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유플레이가 이제 한국 원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플레이, 아 유비소프트, 유비가 몸을 의탁했던 것처럼 네. 잠깐 에픽게이즈와 손을 잡고 유플레이 다시 한번 떡상각을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유플레이 되게 계속 좋게 봤었어요. 저는 참 뭐 유플레이 스팀 게임 사면서도 유플레이 게임도 저는 계속 샀었고.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뭐 유플레이 게임들은 유플레이에서만 구매하 아마 스팀 상점에 아예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전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플레이에서 구매하는 것도 뭐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유플레이에서 유플레이 포인트 이용하시면 신작 게임 포함 스탠다드 버전 20% 할인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랍니다. 네. 저는 유플레이 그냥 네. 저 디비전 1 했을 때 네. 디비전 1 키기만 하면 유플레이 계속 뜨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유플레이 귀찮았어요. 난 친구랑 스팀으로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유플레이 뭐가 떠? 뭐 하라고 자꾸. 맞아. 네. 아니 근데 스팀에서 실행시켜도 유플레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귀찮았어요. 뭐 자꾸 떠가지고. 이게 뭐 그냥 이게, 그랬다. 네. 유플레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게임만 올리면은 뭔가 당장 판매율에 이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스팀에 다 사니까 그래서 좀 에픽게임즈를 좀 키워서 이렇게 좀 시장을 양분화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경쟁사가 있는 건 무조건 좋죠. 근데 생각해보면 스팀은 경쟁사 필요 없긴 한데 세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있으면 또 뭔가 좋은 효과가 있겠죠? 더 네. 많은 세일. 아, 유플레이에서 사람들 많이 사요 지금도. 이전 원 결제 지원하기 전에도 많이 샀었습니다. 아, 유플레이에서. 그랬구나. 플레이는 네. 클라우드 때문에 한다고. 네. 그리고 검찰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 이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소기 게임 플레이 접속 여부를 아 천재다. 아니 그게 거기 그 여호와 거기 네, 거기에 있대요? 네 여호와의 증인. 거기 네. 이런 FPS 게임도 그런 거다 안 된다. 네 안 되게. 아, 당연하죠. 네 그 네. 논리대로. 그 진리를 이제 지키고 있나? 네. 아 진짜? 진짜 확인해 보겠다. 이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었대요. 그래서 검찰이 정당한 종교적 거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소기 아니,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했다. 소녀전선도 그럼 총소기 게임인가? 아니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요? 약간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러면 그렇지 다 폭력적이 그렇게 따지면 다 폭력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직접 총 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일단 GTA는 절대 안 되네. 서든어택 뭐 그런 것들은 뭐 하겠지. 직접 조준해서 네.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나나 뭐 그러면 GTA 5를 한 게 밝혀졌는데 거기서는 총 안 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아 저 총 안 쐈는데 그걸 총을 안 쐈다고 한다고 게임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저는... 못할 건 없어. 서든 칼전만 했다 그러고. 아니 서든 칼만 쓴 거야. 저기 그거 아니에요? 술은 마셨지만 인분들은 GTA 5는 했지만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뛰어다니기만 쓸 수도 있지. 그렇지. 뭐 운전만 하고 이렇게. 차 이쁘다 이러면서 여자 꼬시고 막 바 가고 막 네. 하여튼 뭐 제주 지역 종교적 병역 거부자 12명에 대해서 이거를 국내 유명 게임 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0 정도겠죠 아마. 네. 서든어택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등. 네. 그리고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킹덤하츠 3 토이스토리 결국 겨울왕국 캐릭터가 다 나오는 네, 그렇죠. 킹덤하츠 3가 시리즈 최초 한국어판으로 발매가 결정됐다고 드디어! 하네요. 이거 여영이 되게 기다렸잖아요. 네 저는 기다렸는데 우리 와이프도 엄청 좋아할 것 네. 같아요. 한글화가 된다니 네. 주먹왕 랄프 포트나이트에도 주먹왕 랄프 좀 콜라보 끼가 좀 보이던데 플스 독점인가 이거? 모르죠. 엔드게임. 아 독점 아니, 아닐 겁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독점 아닐 거예요.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디즈니판 슈로데라고.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데리 온라인, 레드데드 리뎀션, 32인 배틀로얄. 여기도 배틀로얄이 있네요. 건러시 모드 추가 예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악어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악어 대 그 선 그 네. 마지막 살아남은 그 플레이어 1대1에서 악어가 이기면 무조건 악어 윈. 무조건 폭풍의 눈은 악어 늪으로 이제 줄어들어. 악어를 조종할 순 없나? 플레이어가 악어가 돼서 악어가 되죠. 막 플레이어 32명 중에 몇 명은 랜덤으로 악어가 되는 거야. 카스 좀비 모드처럼.
좀비 모드가 아니라 악어 모드가 생기는 거지. 잘 안 보여. 늪에서 안 보이는데 이제 팔딱팔딱 그 뭐야 이제 출렁이는 걸로 이제 짜증나는 거야. 가서 이렇게 물어야 돼. 와. 재밌겠는데? 물리면 악어로 변하고. 자, 그리고 캐서린 리마스터가 스팀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요거는 뭐 좀 있으면 풀바지도 나와가지고 예, 풀버지 예, 게다가 한글화도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매욕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저 캐서린 리마스터 스팀으로 나오거든요. 네. 가방 패치 해주시겠죠. 네.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2018년 스팀 평가가 가장 높은 게임은 2018년에만 예, 가장 높았던 게임은 리몰드. 이게 어떤 게임이었죠? 이게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네. 아, 이것도 그냥 뭐 기지 짓고 거기에서 뭐 주변에서 쳐들어오는 위협으로부터 기지 방어하면서 뭐 자원도 수집하고 막 점점 이제 키워나가는 규모를 기지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갓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갓 인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사람을 해체해서 파는 게임이라는데요? 어허... 저도 뭐 실제로 플레이해보진 않아서 그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리몰드 켜고 보고 있대. 그러니까 저런 게임들이 하기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전부 약간 트위치 방송 틀어놓고 하기 좋아가지고 끄적끄적대면서 하면 되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5 속 왕실 차량 아우디와 합작해서 제작 후에 경매 시작이라. 오오 이쁘다. 파판에 나오는 그 차. 그렇죠. 그 왕자 왕자가 타고 다니는 그 차. 와. 정면샷밖에 없나요 혹시? 이거 근데 이미지 저거 뭐야 CG인데 실제예요? 아직 제작 중 예 제작 후 경매 시작인데 CG 같죠? 그쵸? 와 역시 휠이죠. 아 초코보랑 콜라보했으면 저는 샀을 텐데. 아 어제 껌만 안 먹었어 또. 돈 부족하네. 잠깐 초코보 귀엽죠? 는 초코보지. 네 뭐 초코보 귀엽죠? 경매면은 와 씨. 얼마 부르려나?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일본 세계 최초로 리듬 게임 프로 팀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수형 가자. 아 야, 성수형 일본어 여기 가능해? 실제로 태고의 달인 있어요. 네. 최초예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최초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프로 팀에 그 소속돼 있는 그런 리듬 게임 뭐 프로들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급을 안 받지 않았을까?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름은 뭐 ISG라고 하고 비트매니아 사운드 볼텍스 ISG 뭘까? 왜 ISG일까? 무모 게이밍 뭐뭐 스페셜 게이밍? 인프라소닉 게이밍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연습 시간 따라서 게임 실행을 수당을 준다고 하네요. 연습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런가 보네요. 야, 씨. 아, 이런 거 있어요. 연습. 태고의 달인이 불리한데? 연습 많이 하겠네. 이렇게 되면 진짜. 태고의 달인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그쵸. 상금 획득 시에는 전액 환원 및 특별 수당이 있다고. 와. 상금은 가져가고. 네, 또 사원들은 뭐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임 하우스 등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월급 제공하는 팀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니즈마라면 한 번씩 들려오는 갓겜 똥나무 근황인데 메모리 누수 때문에 이번엔 게임 챙기는 상황이라고. 메모리 누수가 어떤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뭐 모르겠다. 패치 신호등 챙겼다고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클라를 이제 시작하라고 한다고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뭐야? 저희 내려보면 진짜 빨간불이라는 거죠. 네, 내려보면 왼쪽에 저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저게 세 개가 되면 이제 게임을 껐다 켜야 됩니다. 뭐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다시 초기화가 되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 메모리가 차기 전에 저렇게 알려주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고치니까 일단은 끄는 타이밍을 알려준다. 야, 야 진짜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씹는 수준이네. 참신하다. 참신하다. 야 저런 시스템을 넣다니. 참신한데? 야 이거 완전 대박이네. 와. 진짜 재련식 화장실 수준인데 거의. 와. 아, 와, 뭐 상상도 못한 천재야 천재. 고칠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당장 고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핵 다 잡혔다 저걸로. 아, 그렇지. 야, 저거 게임 제접 안 하면 튕기는 거 아니야? 예. 네. 와, 오토 다 잡았네 저거 하나로. 야, 씨.
메모리, 사실 그럼 메모리 누수는 이제 없어질 거고 놀이가 한 거 아니야? 게이득이네. 천재야 천재. 오. 앞서 나간다 지금. 대단한데? 다른 게임사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 게임에 굳이 핵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 아마 모든 RPG 게임은 오토가 다 있지. 저기까지 네. 막 했는데 매크랑 오토 이런 게 그런 RPG류 게임에서 핵 없애려면 진짜 한 3시간마다 무조건 강제 재접속하라고 하면 오, 신호등 시스템. 아? 야 무슨 뭐 병원 TV야? 돈 안 넣으면 꺼지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게임이었으면 와 이거 잠깐 해주는 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똥나무라서. 그렇습니다. 게임이다 얘네 진짜. 뭐 아직까지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지뢰찾기도 핵이대. 지뢰찾기는 핵이 왜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피카츄 배구도 생기겠다 그러면 이제. 어 그런 걸로 연습하는 거 아닐까? 해킹 뭐. 연습? 해킹 연습?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볼 때 멀티플레이 게임만 아니면 핵 뭐 자기 혼자 쓰든 안 쓰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야 그렇습니다. 골 때리네. 네. 자 그래서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오늘의 3부 낮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3부에 뵙죠.